크라우드 펀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온라인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모으는 방식인데요. 인터넷 사이트에는 수많은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가 있고 활발히 이용되고 있지만 치명적인 단점도 있다고 합니다. 문정우 시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크라우드 펀딩. 자금이 없는 사람들이 프로젝트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목표 금액과 모금 기간을 정하여 익명의 다수에게 투자를 받는 방식을 뜻합니다. 판매자는 소비자가 지불한 액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상품들을 주거나 그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인터넷 사이트에는 수많은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가 있고 지금도 국내에 모두 활발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것들이 제가 그동안 크라우드 펀딩하여 받은 물건들입니다. 이렇게 후원금에 따라 받는 물건이 다른데요. 어떠한 펀딩은 이렇게 후원금에 맞는 물건이 오기도 했지만 여기에 없는 것들 중에는 후원금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물건들이 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아 물건조차 못 받고 소식이 뚝 끊기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먹튀, 즉 돈만 받고 사라진 경우입니다. 실제로 조작된 컴퓨터 부품으로 돈을 가로채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펀딩을 사이트에서 자체적으로 걸러낸 후 모든 돈을 환불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돈만 가져가는 사기가 많아짐에 따라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도 철저히 검열을 하고 있지만 펀딩 자체가 결국은 판매자가 어떻게 활동하는 것에 따라 상품의 품질 및 받는 날짜가 달라지기 때문에 판매자 현황을 제대로 모를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돌아오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는 크라우드 펀딩을 이렇게 사용하라고 당부합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매자는 후속 클라우드 펀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소비자는 또 악의적으로 펀딩을 실패하는, 즉 먹튀하는 판매자에 대해서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크라우드 펀딩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 피해 사례가 생기는 만큼 펀딩에 대한 법률안과 소비자들의 뚜렷한 인식 그리고 판매자의 적극적인 행동이 더욱더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민기자 문정호입니다.